이 시간에는 창조원리 14번 아담과 해와 화동의 중심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네, 아담과 해와의 모습이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네, 창세기의 기록이 있죠. 인간의 창조, 아담 해와의 창조에 대한 기록이.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담과 해와는 창조 이후에 완성을 향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들은 타락할 수도 있었고 또 완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직 미완성기에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네, 보십시오, 그림을. 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해와에게 자연세계에 대한 주관권을 주셨습니다. 만물의 주관위를 세우셨죠. 네, 하나님이 이성성성을 닮은 아담 해와가, 아담은 피조물의 모든 주체의 주관주로서 완성되고 또 해와는 모든 대상의 주관주로서 완성되어 그들이 부부를 이루어 일체가 만약에 되었다라면, 네, 그림을 보시고요. 그것이 바로 주체와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온 피조세계를 주관하는 중심체가 됐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아담과 해와가 완성된 부부로서 일체 이룬다면 그들은 피조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만물의 주관주가 됩니다. 네, 하나 되었다면요.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미의 대상인 인간이 일체화하여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선의 중심이 되는 자리가 바로 아담과 해와가 하나 되는, 결혼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완성된 인간에게 임재하시어 영원히 안식하시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이성성상의 실체적인 중심체인 아담과 해와가 완성되어 부부를 이루어 가지고 그들이 서로 화동하여 일체를 이룰 때 비로소 이성성상으로 창조된 온 천주도 함께 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와. 하지만 불행히도 피조세계는 인간이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이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만물도 탄식하면서 하늘의 뭇아들들, 즉 창조 본성을 복귀한 인간들이 나타나서 그의 중심이 되어줄 것을 고대한다고 성경의 로마서에는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책임을 완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상속받고 천사세계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에 대한 주관권을 받게 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아담과 해와, 천주의 화동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